안녕하세요. 러블리 유빈, 유빈입니다. 지금부터 핏분 유빈 요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라텍스 밴드가 제가 요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도움을 줄 건데요. 아마 핏분 검색해보시면 라텍스 밴드가 레벨별로 색깔 차이가 좀 있어요. 노란 거, 저는 제일 약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타 회사 브랜드나 제품들과 다르게 밴딩이 조금 탄력성이 많고 좋기 때문에 아마 노란 거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팔자로 걸음을 고쳐주는 허벅지 내전근에 대해서 레벨 1, 2,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동작들은 여러분들 편하게 따라할 수 있고요. 다음 편은 조금 어려우니까 확실히 땀을 내고 싶으시면 다음 편을 이용하시고 아, 난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안 따라주는데 하면 지금 동작을 보고 따라해주세요. 두 다리를 쫙 펴고 앉아요. 앉아서 발바닥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양말은 골반 넓이로 벌려준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에서 X자로 만듭니다. X자로 만들어서 골반 쪽에 가져다 주시고 팔꿈치로 바닥을 붙이셔서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쭉쭉 밀어주세요. 자, 여기서 힘드시면 이렇게 바닥에 누우셔도 돼요. 원, 투, 쓰리, 발로 미는 힘으로 발이 골반 높이에서 점점 붙어지면서 투, 그렇죠. 투, 쓰리, 포. 자, 여기서 그대로 아래로 꾹 내려갑니다. 허벅지 안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투. 처음부터 발을 붙이고 진행하셔도 되세요. 3, 4. 자, 상체 올라와서도 진행해 볼게요. 1. 이렇게 하면 복부도 같이 힘이 들어가고요. 3, 4. 자, 여기서 팔뚝 운동까지 같이 들어가 볼게요. 2, 3, 4, 5. 어떠세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무릎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근육 쓰는 부위가 틀리거든요. 다리 처음에 했던 건 허벅지 안쪽 근육, 두 번째는 안쪽 근육과 복부 같이, 세 번째는 팔뚝까지 같이 해서 이 라텍스 밴드 하나만으로도 안 됐던 동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보시고 사용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